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G2콘 레이저 레벨기에서 새롭게 출시한 초미니 4D 레이저 레벨기, 기본에 충실한 그린과 레드 레이저 레벨기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잘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출시가 됐다는 게 이 제품을 공부를 하고 써보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거든요.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스펙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작죠? 이게 원금감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다 가려져요, 둘 다. 제품의 사이즈는 69mm에 90mm, 105mm로 출시가 됐고요. 무게도 가볍습니다. 배터리 포함해서 134g밖에 나가지가 않아요. 스펙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 GL-4WG와 4WR, 10m당 플러스 마이너스 2mm의 정밀도를 보이고요. 작업 범위는 최대 30에서 40m까지입니다. 제품의 작동 온도는 마이너스 20도에서 플러스 50도까지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3.7V의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사용 시간은 약 6시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제품 크기는 69mm에 90mm, 105mm입니다. 중량은 134g이고요. 기본 스펙을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첫 번째, 정말 작은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 대용량 배터리고요. 5200mAh의 인증을 받은 배터리를 두 개를 넣어준다고 해요. 세 번째, 저렴합니다. 제품이 17만원대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구성이 알차요. 기본적으로 하드 케이스로 출시가 됐는데요. 구성품이 본체 하나에 배터리 두 개, 미세 조절 삼각대 하나에 엘리베이터 하나, 고정용 금속 고정대 하나와 금속용 고정 브라켓 하나, 큰 삼각대를 4분의 1로 바꿔주는 아답터 하나, 220V 플러그 하나와 충전 선까지 넣어줍니다. 구성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필요한 건 다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성능은 어떨까? 제품의 디테일은 어떨까? 자, 지금부터 본론 들어가야죠. 디테일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첫 번째, 성능과 내구성이 좋습니다. 제품이 기본적으로 저렴한 다이오드가 아닌 오스람 다이오드를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다이오드와 오스람 다이오드의 차이점 다들 알고 계시죠? 저렴한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멀리를 비출 수가 있지만 30m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30m를 내가 갔다? 그러면 빛이 퍼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선이 두꺼워져서 정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정밀하게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렴한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제품은 저렴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오스람 다이오드를 써서 멀리 비쳤을 때도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데요. 저렴한 제품들과 빛을 좀 멀리 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점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금속 마감. 우리가 흔하게 저렴한 제품들 보면 안쪽에 내구성에 관련하는 부분을 전부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금액이 저렴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레이저 레벨기 쓰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이게 은근히 꽤 많거든요.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소개를 해드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부까지 금속으로 모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받쳐주는 보강 부분이 모두 금속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내구성에 굉장히 신경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디테일 두 번째, 긴 사용시간. 아까 제가 사용시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6시간 동안 쓸 수 있다. 보통 우리가 레이저 레벨기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오전에 활용을 하고 오후에 쓰기 전에 점심시간대에 충전을 해놓고 가거나 배터리를 바꿔 끼워서 활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52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켰을 때 가장 밝게는 4개를 모두 켰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밝게 했을 때는 10시간, 가장 어둡게 했을 때는 14시간 동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철야를 해야 된다? 뭐 14시간이 넘어간다? 배터리 두 개를 넣어주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틀 분량의 작업량을 위해 출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편리한 사용.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4D 레이저 레벨기를 쓰는 이유, 이렇게 우주선 모양이 아닌 측면 타입으로 생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벽면에 붙은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닥에 붙은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될 때 많이들 활용을 하시잖아요. 하단 레이저를 최저 8mm로 잡아놔서 바닥에 최적화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측면 작업 시에는 최소 7mm까지 작업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상단 레이저의 높이는 93mm이기 때문에 걸레바지 작업을 할 때 최소한으로
차이가 최소한으로 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충전선 넣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C타입의 충전선을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충전기가 5V에 2A짜리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C2C가 아닌 USB-A의 C타입의 충전기들이 보통 5V에서 2A 이하거든요. 그런 충전기들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차의 시거 잭으로도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니까 이동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충전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충전만 허락을 한다면 내가 고정을 해놔야 되는 작업장이라면 충전 중에도 편하게 계속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레드와 그린으로 레이저를 구별을 하기도 하지만 작업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여러 명이다 그러면 다 그린을 쓸 때도 있고 다 레드를 쓸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 기능이 정말 유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웃도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밝기를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기능이 압권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멸이에요. 이 전멸을 왜 넣어놨냐? 뭐 위험 상황을 알린다? 그게 아니죠. 내가 만약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 그린이라서 겹친다. 그러면 내 빛을 구별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흔들어서 구별을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멸 기능을 활용을 하면 내 선이 뭔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남과 레이저를 구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쓰다가 다른 작업자분들이 불편하시긴 하겠네요. 이게 누가 레이저 깜빡거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편리한 추가 기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레이저 레벨기에 많이 포함된 기능이기 때문에 막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레이저 레벨기를 수직 수평용으로만 쓰진 않잖아요. 사선으로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락이 걸린 상태에서 아웃도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선 작업으로 가능을 하게 락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수평 수직에 관련하는 부분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사선 작업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편의 기능이 있다. 이 부분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AS 부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레이저 레벨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AS 관련 부분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10년 무상 수리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단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제외고요. 하지만 제품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 판매로 인해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제품에 관련된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G2콘에서 새롭게 출시한 4D 초미니 레이저 레벨기 GL-4WG와 GL-4WR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레드 3개와 그린 3개 각 3세트를 나눔이 배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이 배틀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정보와 간단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잊지 말아주세요.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품이 얼마나 작냐면 주머니에 들어가요. 요즘에 간단하게 현장에서 벽 쫙 재고 수평 빡 잡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공구 가방에는 당연히 잘 들어가겠죠. 이동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 같아요.